네, 진로상담 이론 학습 시작인데요. 청소년 진로상담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대상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상담의 의미를 우선 살펴보자면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진로상담이 되겠죠. 청소년의 그 범위도 상당히 이제 넓고요. 거기에 각각의 구체적인 대상들에 맞춰서 우리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진로 발달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실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내담자인 청소년이 진로 발달이 일어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일생의 동안에 진로 발달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도와주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상담의 일반 원칙은 모두 다 포함이 돼야 되겠죠. 진로 상담이라 하더라도 일반 상담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다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 진로 검사, 검사 도구로 이제 진로 검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정보가 잘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내담자가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합해진 종합된 통합적인 그런 과정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릴 것은 심리적인 문제가 이제 내담자에게 청소년 시기이다 보니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진로 상담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 될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선 또한 진로 상담의 어떤 주요 원칙들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진로 상담은 어떤 진학도 포함된다는 거, 예, 어떤 직업 선택 부분과 함께 진학 부분도 우리가 같이 진로 상담 안에 포함시켜서 가는 부분이다. 커리어라는 부분에는 이제 학교를, 상위 학교를 진학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간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전개된다라는 거를 먼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인 특성. 개인 특성이라는 것은 개인의 흥미라든지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되고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돼서 이 사람이 원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잘 일치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특성을 측정,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필요하죠. 어떤 심리 검사 나 어떤 검사들을 통해서 측정하는 도구들을 통해서 이것을 파악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로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상담이 청소년의 시기에 적합한 진로에 대한 설명들이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상담이라는 것은 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배울 수 있는,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학이든지 진로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리고 얼마나 잘 현실화시킬 수 있느냐의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부분과 상당히 깊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하고 싫은 것을 안 하는 부분이 합리적인 부분인데, 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게 어떻게 할수 있느냐, 그리고 특별히 그것이 진학이나 진로와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가르쳐 줄수 있는, 그리고 습득하게 할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검사 결과를 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측정한 부분을 검사 결과를 기본으로 해서 상담이 진행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이 상담이라는 게 진로 상담이라는 게 진행되는 것이 윤리성, 상담자의 윤리성 이런 부분들이 다이 일반 상담과도 마찬가지로 다 준수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차, 개인 특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이니까요. 이 개인차를 고려한 그런 상담이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바로 진로 상담의 주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원리는 이렇고요. 우리가 진로 상담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 용어들에 대한 여러분들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진로라는 것과 직업 이 차이를 좀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로라고 하는 것을 커리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진로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직업이라는 것은 보케이션이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진로라는 것은 커리어라고 해서 전생의 과정이다. 직업은 어느 시기에 일정한 시기에 가질 수 있지만 진로라는 것은 뭐 학교 진학하는 부분 그리고 일을 가지는 부분 그것의 어떤 또 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발달 단계상의 단계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전생애적인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점점 더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전생애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가 필요하다. 이런 전생애적인 관점을 보기 때문에 한 개인의 가치나 흥미나 선호도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된 어떤 계획, 진로 계획, 이런 것들이 반영된 어떤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고요.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어떤 총체적인 개념이다. 종합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커리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케이션이라는 거는 얘랑 뭐가 틀리냐? 이것은 전생애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보케이션 직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수를 받는 어떤 일을 보케이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개인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활동의 결과라고, 종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업사전이나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런 정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뭐 윤리성을 가져야 한다. 네. 합법적인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경제성,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어떤 활동이다. 이렇게 보고요. 계속성, 생계를 유지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어떤 활동이다. 이런 부분들이 vocation이라는 직업이라는 부분의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그런 구분되는 부분은요. 진로 교육, 직업 교육. 그래서 진로, 커리어라고 하는 것과 보케이션이라는 걸 이렇게 구분했는데, 그러면은 진로 교육, 커리어 에듀케이션이라는 거 하고, 보케이셔널 에듀케이션이라는 건 뭐가 틀리냐도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로 교육은 진로를 선택. 이제 처음에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라는 것을 찾아서 선택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첫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선택하는 거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적응을 잘 하고 있느냐, 어댑터빌러티라는 관점에서 얼마나 적응을 잘 하고 있느냐, 그리고 발달적인 부분까지 다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로 진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적합한 일을 선택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수행하는 내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거 이후에 사후의 모든 활동까지 다 총체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작업을 진로 교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조금 더 포커스된 부분으로 직업 교육은 실제로 내가 선택한 업이 있잖아요, 직업이. 그 직업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뭐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그 일을 위해서 취업하기 위한 어떤 준비. 그다음에 그 일을 내가 이제 얻었으면, 습득했으면 그것을 유지하거나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이제 바로 직업 교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모든 것은 어떤 지식, 기술, 태도, 이해, 이런 것들과 다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직업 교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진로 상담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이해까지 우리가 확장시킬 수 있겠죠. 진로 상담은 그러면 어떤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전생애적인 관점을 보아야 되니까 어떤 진로를 계획하고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어떤 내 커리어를 어떻게 시작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관점에서, 발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진로 계획,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진로를 선택하겠죠. 그리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들을 주어지면 결정을 하고, 그리고 적응하고, 결정을 했으면 그 이제 어떤 일이든지 회사든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적응을 하면서 뭐 적응이 계속 잘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뭐 적응을 하려고 했으나 뭐 내가 잘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모든 활동, 상담 활동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부분으로는 아까는 이제 직업 관련뿐만이 아니라 진학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로 상담에는 상급학교 진학하고 관련된 뭐 학교 선택이라든지 계열을 선택한다는 거지, 든든지 학과를 선택하는 그런 활동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로 상담이었으니까 이제 직업 상담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직업 상담은 뭐예요? 직업을 결정하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직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해서, 뭐 직업의 다양한 조건들이 있겠죠? 그게 이제 나한테 맞는지, 내 환경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보고 결정을 해서 취업 절차로 가는 모든 취업과 관련된 활동이 직업 상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진로 지도나 직업 지도 부분에 대해서는 뭐좀더뭐 진로 지도는 이러한 진로를, 커리어를 개선하는 어떤 그 지도들, 뭐 전문 상담자나 교사나 이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부분이 진로 지도가 되겠고요. 뭐 진로 지도 안에 진로 상담도 이제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직업 지도는 뭐 스스로 적합한 직업을 선택해서 종사할 수 있도록 어떤 능력을 키우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직업 지도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로 발달하고 진로 수정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개념을 좀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진로 발달이라는 개념은 아까 커리어라는 설명을 하면서 전생애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평생에 걸친 어떤 관점으로 이 커리어라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평생을 통해서 지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설정한 어떤 목표 이런 것에 접근해 가는가, 그리고 그 접근, 그 목표를 향해 달성해 가고 있는가, 그런 과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진로 발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진로 발달적인 관점은 그 이전에는 뭐 직업을 선택한다 이런 단순한 과정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직업을 흥미로 시작하는 그런 아주 어렸을 때의 단계서부터 실제로 직업을 얻고 그것을 이제 취소하게 되는 은퇴 시기까지 이런 모든 과정이 다 진로 발달과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들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로 발달적인 관점에서 진로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로 수정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원래 세웠던 어떤 진로에서 다른 것으로 옮겨가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데요. 뭐 동기는 어떤 거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떨어졌거나 더 이상 여기서는 발전할 어떤 게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로 수정할 때, 새로 선택을 할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와 굉장히 비슷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로 상담에서 수정을 할때 특별히 많이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진로 발달과 진로 수정,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개념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대상들 별로 진로 상담이 가지는 의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지금 청소년 상담이기 때문에요. 청소년을 포함하는 가장 어린 나이,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의 그런 진로 상담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한테 진로 상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초등학생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진로 인식이라는 겁니다. 인식. awareness. 무엇인가 그 개념에 대한 어떤 정의를 갖게 된다? 그걸 가지는 시기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진로 인식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요. 이 초등학생들과 관련된 부분은 진로 인식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은 진로 인식이다, 인식의 시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치관, 이런 거는 후에 좀더 발달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초등학생 때도 이런 게 완전히 없지는 않죠. 그런 가치관, 내가 좋아하는 거, 선호하는 거, 나의 흥미도 이런 것들과 다 관련된 어떤 것이 투영된 진로 의식을 갖게 된다, 진로를 인식하게 된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동기부여, 이런 것도 이제 초등학교 때도 많이 되는 시기다라는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 진로 발달의 특성은 긴즈버그에 의하면, 긴즈버그의 발달 단계에 비추어 보면, 이후에 가서 좀더 자세히 말하겠지만요. 발달 단계에 비추어 보면 환상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환상기와 잠정기의 초반부에 이렇게 걸쳐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직업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걸할때 내가 다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환상기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놀이 활동을 하거나 내가 이렇게 체험을 하는 걸 통해서 이것을 구현하고 싶은 시기가 바로 초등학생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상적 믿음이 있고요. 욕구 충족하고 싶은 생각. 자기 욕구가 더 앞서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직업 활동도 다른 모든 것과 함께 욕구 충족적인 어떤 기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초등학생 시기에 진로 발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체험적이고 놀이나 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교육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진로 상담 방법은요. 가치관의 기초가 형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관에 대한 어떤 인식, 내 가치관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이런 것들을 진로에 대한 가치관, 직업에 대한 가치관, 일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이 좋겠고요. 어떤 활동성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방법이 놀이와 어떤 활동이죠. 체험 활동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미된 식으로 진로 상담을 진행해야 되겠고요. 이 시기에는 환경을 극복할 요소가 아직은 많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존재가 아직 발현될 수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진로 상담 시간에 할수 있다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구사 능력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서는 아직은 현저히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언어 이외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탐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학생인데요. 중학생에게 진로 상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 중학생 하면은 탐색이라는 말로 뭐 잠재 능력 탐색, 잠재성 탐색, 직업군 탐색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중학생입니다. 잠정적. 아직은 결정되는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모든 것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부분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학생은 이제 자신의 어떤 진로를 탐색하는 그런 직업을 탐색하는 그런 시기를 살펴보는 게이 시간은 중요하고요. 아직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 유보하는 그런 시기다. 그런 부분으로 잠정적인 진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먼저 키워드로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중학생 진로는 이제 그래도 초등학생보다는 훨씬 더 능력이 있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긴즈버그의 단계로 봤을 때는 능력 단계와 가치 단계, 환상기가 아니고 어떤 자신의 가치관을 이제 투영하려고 하고 내 능력이 얼마인가, 능력을 판단하는 그런 시기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형식적 조작, 논리적 사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된 활동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자신이 원하는 그런 직업들 찾아보고요. 가치관을 투영해보는, 생애 목표와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그런 시간들을 스스로 가져볼 수 있고요. 어떤 능력에 대한 흥미, 적성, 선호도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중학생 때는 부모와의 관계보다는 동료 집단, 친구, 또래 집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거를 동료들, 친구들을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내가 아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도 휩쓸려가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중학생 때의 특징입니다. 이 시기에 진로 상담의 기법이 될 수 있는 것은요, 뭐, 학업, 뭐, 상위 학교로 진학하는 그런 학업과 관련된 상담 내용이 되게 많을 거고요. 근데 청소년기에 갈등을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어려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심리적인 갈등이 학업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과 많이 연결되어 있겠죠. 그리고 뭐 그래서 직업이나 진로, 흥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면에서는 더 활발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래서 학업과 심리적인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에 같이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긍정적 자아 개념 갖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긍정적 자아 개념은 뭐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진로 상담을 했을 때 할 때 이 사람은, 이 학생은 긍정적 자아 개념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판단이 되면 상담자는 그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을 많이 해야 되겠죠. 도구를 활용한 구체적인 방법, 활동 이것을 많이 하면 좋고요. 그래서 뭐 진로카드라든지 직업, 뭐 초등학생 시절에는 어떤 놀이, 게임 이런 거를 통해서 직업을 좀 알아봤다 한다면 이때는 어떤 도구, 진로 카드라는 걸 통해서 아, 어떤 직업이 있구나. 아, 나는 그 중에서 이런 게 좋네. 라고 뭐 이렇게 해보는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제 좀 더 구체화시켜가는 작업을 하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래 집단의 영향이 크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또래들과 같이 묶어놓는 집단 상담, 진로에 관련된 집단 상담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상위 학년이 되는 고등학생의 진로 상담은 어떻게 진행돼야 될까요? 고등학생은 구체적인 이제 진로를 선택하려고 하는 시기가 되겠죠. 진학도 진학이고 진로에 대해서 좀 더 진학과 함께 관련된 진로를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진로를 초등학생과 중학생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구체성을 많이 띄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진로 상담 부분에서 나오고요. 현실적인 목표, 초등학생 때 가졌던 환상적인 기대나 환상적인 목표가 아니라요, 좀 더 현실화된 목표. 뭐 이때도 완전히 구체화됐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요, 상당히 앞의 시기들보다는 훨씬 더 현실화된 어떤 목표를 뽑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구체적인 진로를 탐색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이런 시기로 고등학생의 진로 상담을 중요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진로 발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일에 대한 어떤 가치, 보상 이런 개념으로 일이나 직업을 보게 되고요. 뭐 환경이라든지 내 일과 관련된 환경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보기 시작하고요. 이게 이제 현실화시키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 나 이거 좋아서 할래? 아니면 나는 저거는 싫어서 안 할래? 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좀 더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고요. 그것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지고요. 자기인식이 굉장히 다른 시기에 비해서 가장 높아지는 때죠, 사실은. 예, 객관적인 그런 부분들도 객관화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도 되게 많아지고요. 정체감도 자기인식이 높아지니까 예, 정체감도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정체감과 자기인식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이다. 그리고 이제 직업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가는 시기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진로 상담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냐? 앞에서 이제 말한 것처럼 직업 수행에 필요한 어떤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이 진로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의사결정,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건 뭐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부분이 이제 진로 상담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이제 진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학에 대한 정보나 이 진학이 진로와 관련된 큰 범위의 진로 안에서 진학이라는 게 결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학 정보들도 진로 상담에서는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적인, 미래지향적인 시각이 이 진로 상담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 진로 상담의 어떤 목표. 지금까지는 대상별로 진로 상담이 어떤 의의를 갖는지를 살펴보았고요. 청소년 진로 상담의 어떤 목표, 전체 목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인식, 자기 이해가 진로 상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이 이제 이해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이해가 굉장히 잘 확립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하고 직업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일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일하는 게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중요한 세 가지 삶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직업세계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이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정보탐새. 이 내가 좋아하는 과를 선택하는 거, 뭐 진학을 위해서도요. 과를 선택하거나 어떤 분야로 갈 건지를 선택하거나 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거, 이런 건 모두 다 정보죠. 정보를 얼마나, 좋은 정보를 내가 많은 로데이터 중에서 그 좋은 정보들을 내가 어떻게 추출해내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정보탐색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보탐색과 활용, 이런 거 안에서 구분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보탐색을 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부분이 바로 진로 상담의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직업관 굉장히 중요하죠. 올바른 직업관을 학생들이 갖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진로상담안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직업의식, 직업에 대한 주인의식이 직업의식이죠. 그래서 직업관이나 직업의식을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갖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합리적인 의사결정 계속 나오고 있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는 능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진로상담을 통해서 향상되는, 배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활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의사결정인지를 청소년들이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진로상담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로발달 단계별 진로상담 목표를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표로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초등학생은 기본 기능 습득하고 환상기에 해당하고 자기 이해를 이제 인식 단계이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중학생은 기본 기능을 활용하고 숙달하고 활용 능력을 신장하고 가능성을 탐색한다. 잠재성이 있는 시기이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고등학생 시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는 시기다. 직업관, 직업윤리 형성하고 긍정적 가치관 수립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고, 대학생은요, 뭐 여기 한 줄밖에 안 나와 있는데, 전문적인 직업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청소년 진로 상담의 뭐 필요성, 뭐 지금 청소년들에게 사실은 뭐 고민이 뭐냐, 뭐 다른 것도 많겠지만 사실 1위가 통계상으로 봤을 때 1위는 성적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청소년들에게 사실 이 진로라는 부분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줄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되어야 하고요. 진로 상담자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잠깐 언급하려고 하는 부분은요. 진로 발달적인 관점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어떤 한 직업을 선택하고 아까 보케이션 카운슬링이라고 하는 것처럼 직업을 선택하고 그거에 대한 자료만 모아서 뭐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이런 게 아니고 이 학생이 지금 진로 발달 단계에 어느 부분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진로 발달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전세계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개인 집단 상담 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하고요. 검사를 실시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보 탐색, 정보와 기술 활용 능력들이 정보를 얼마나 잘 많이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되고요. 윤리성이 확보된 상담자여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진로 상담, 뭐 과학기술 이용해야 한다, 지식 기술이 요구된다, 슈퍼비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진로 발달학회에서 제시한 진로 상담자의 역할은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과 많이 중복되기도 하는데요. 개인 상담, 집단 상담 통해서 내담자의 삶과 진로 목표 구체화하도록 도와주고요. 심리검사 실시해서 진로 선택 대안 확인하고요. 뭐 탐색 활동을 격려하는 거, 그다음에 의사결정 기술 향상 시키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진로 계획을 지원하고요. 구직 전략 기술, 뭐 이력서를 더잘쓸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부분들이 되고, 대인관계 기술 향상을 진로 상담을 통해서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대인관계 기술 향상에 있어서 개인의 갈등, 개인 내적인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여기 진로 상담자 역할 내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과 삶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심리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진로 상담자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